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동력으로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바로와의 9차례 협상이 결렬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유월절이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그동안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열 번째 재앙이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을 구해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이 해야 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가족 수대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을 유지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킨 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2일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모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 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라암셋 숫곳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에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두 번째 유월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유월절은 광야 생활 40년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 동편 정복을 모두 마친 후 요단 서편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세대가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는 왕정 500년 시대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간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후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의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유월절과 성찬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에는 1년 된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 전날 시작되었고 성찬식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켰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와 목요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했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파스오버이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입니다. 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애굽 전역에 열 번째 재앙이 진행될 때에 히브리 각 가정에 진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대해 장자와 초태생의 죽임이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제사장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1500년 동안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달 1월 미주 목회자분들을 위해 통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그리고 1월 23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온 침례교회에서 이어서 1월 28일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통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미주 지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